진짜 저는 이제 진도만 생각하겠습니다. 28번이요. 지금 일지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 놓은 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사실 아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냥 바로 안 보내고 저희가 최대한 그 한 구절 한 구절과 좀 진하게 놀고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28번. 각종 색깔의 큰 광명. 그러니까 막 무지갯빛의 어마어마한 광명한 빛을 발출하여 두루 중생을 비추어 어둠을 제거한다 하는 건 결국 이 빛은 유형의 빛이라기보다는 유형의 빛으로 상징될 수는 있지만 지혜의 빛입니다. 중생을 도와주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별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못 도와줘요. 알아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의 어둠을 제거해 준다는 것은 법보시를 통해 중생들도 지혜롭게 도와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바라밀이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이 총체적으로 적용된 가운데 진리를 딱 마지막에 확실하게 정립할 때는 선정과 반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정 속에서 우리가 직관을 얻고 이 직관이 분석을 통해 서로 직관이 분석을 낳고 분석이 직관을 또 강화시켜서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는 중에 이 반야가 선정을 통해서 반야가 결실을 맺습니다. 이 반야는 따라서 직관과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정을 통해서 직관을 얻고 아니 선정이 뭡니까? 참나와의 합일이에요. 참나와의 합일은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가 불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불성이 드러나야 여러분이 불성의 소식을 알 수 있고 언어 이전의 느낌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언어화가 가능한 겁니다. 석가모니께서도 선정과 반야를 통해 열반을 직관하고 뭐라고 말로 설명하셨죠? 사성 8정도 사법인으로 언어화하셨죠. 12연기로. 결국 언어화를 해야 됩니다. 석가모니께서 만약에 분석을 못하셨다면 언어화를 못하셨다면 진리가 전해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 느낌 같은 느낌만 갖고 그 승려들이 수행을 하는데 진리 전수도 잘 안 되고 바로 대가 끊어집니다. 지금까지 진리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석가모니께서 육바라밀을 닦으시면서 선정과 반야를 통해 진리를 언어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어의 실천은 어떻게 돼요? 육바라밀을 통해 총체적으로 실천된 것 삶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느냐? 이것만 갖고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선빵에 앉아서 화두만 잡으면 화두에 대해서 선정, 몰입이 이루어지면 아공, 복공의 진리를 깨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양반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선빵에서 참선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큰 보살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잘해야 일주보살 나오고 끝입니다. 일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지보살은 육바라밀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세요. 선정과 반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저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선정과 지혜, 정의 쌍수가 결국 견성자를 만들어낸다. 왜? 육바라밀 통해 아무리 실천을 쌓아도 마무리는 선정 속에서 진리와 하나 된 중에 진리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언어화함으로써 여러분 공부 하나가 끝나요. 그 과정이 끝나려면 이게 논문이 나와야 됩니다. 논문이. 정신 공부도 똑같아요. 정신 공부도 물질 공부랑 똑같아요. 정신 공부도 논문이 나와야 끝납니다. 그래야 논문이 통과돼야 우주로부터 몇 단이다, 몇 지다 하는 자격증이 옵니다. 수행하시다 보면요. 자기 얼마쯤 갔는지 정신계에서 자꾸 보여줘요. 겁나죠. 보여주면. 성적표 받으면 겁나실걸요? 성적표로도 본 적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몇 점 만점인 거지? 막 이러고 깨고 나서 막 몇 점 만점이었을까? 그 점수가 나왔을까? 막 이 정도로 막 이렇게 정보는요. 참나로부터 수없이 우리 에고에게 전달돼요. 내가 어느 정도 성숙됐는지 우주로부터 오는 그 소식을 듣고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지 자기가 그냥 막 계산해서 대충 이해하면은 누구나 다 내가 한 몇 지쯤 되려니 하죠. 1, 2지라 그러면 섭섭하고 막 그러죠. 머리로 계산하다 보면. 근데 실제로 우주는 압니다. 그래서 자기 그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일지기보살을 목표로 하신다면 육바라밀이 중요한 이유가 자 보시. 남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지게 남한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스스로도
자기의 그 신념을 위해 유혹을 이겨내고 예, 인욕, 늘 진리를 온몸으로 수용하고 정진, 조금도 나태해지지 않고 늘 진리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덕목들이 다 활성화된 중에 선정에 들었을 때 진리가 보이는 거지. 이런 실천이 없는데 선정만 계속 들면 아공, 복공까지밖에 알 수가 없어요. 왜? 구공은 모르느냐.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물론 일주보살만 돼도요.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직관은 옵니다. 하지만 그게 실천을 통해 딱 언어까지 마무리가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주 부분밖에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육바라밀에 대해서 모르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진리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육바라밀이 총체적으로 작동해서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주의 진리는 육바라밀 뿐 이걸 따를 때 나는 이 우주와 하나의 길을 간다라고 이게 우주 최고의 선악의 기준이라는 게 딱 자명하게 의심 없이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일지보살의 경지에 이제 올라가신. 실제로 일지인지 아는 거는 한참 지난 뒤에 알아요. 딱 도달할 때 아는 게 아니고 한참 지난 뒤에 돌아보면서 알아요. 항상 제가 공부해 본 바는 아 내가 거긴 통과했지 하는 걸 알아요. 딱 칼같이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게 이런 설명들이 자기 안에서 완전히 녹았다라는 아 내가 그건 지나왔구나 하는 것을 선명히 아실 때가 옵니다. 근데 에고가 앞서면 꼭 먼저 설레발을 쳐요. 된 것 같이. 그런 거 다 지나가요. 그것도 공부 과정이고 다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힘 다 빠지고 허심탄회해졌을 때 자명하게 수용이 되는 거지 이게 막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나 한 일주쯤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막 맞춰보려고 하면요. 이걸 아셔야 돼. 에고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자기가 일지로 보이실 거예요. 또 다음날 칠지 아니야? 그럼 또 칠지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날 혹시 부처 아니야? 하면 부처로 보여요. 그 다음날 혹시 공부 안 된 거 아니야? 하면 안 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롤러코스터를 몇 번 타고 나면 다 무의미해진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걸 알고 났을 때 이것도 에고가 중생심이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이니까 아, 나 쓰레기인가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겪으시면서 나도 이럴진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도 이럴진데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이 그런 생각 하겠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별일이 아닌데 이거 나만? 이러면 멀리 갑니다. 나만 그러면. 그 생각만 하지 마세요. 다 이러려니 하시면 돼요. 항상. 제가 공부 상담할 때 이분 위험하다 하는 분들은 딱 말이 다릅니다. 이상하게 저만 이러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위험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남도 똑같이 이러니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공부 좀 가르쳐드리면 오셔서 아 이거 어려워서 전화하지. 또 자기만 하면 너무 그러니까 저랑 포함해서 우리나 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다 해요 다. 제가 이전에도 막 진짜 공부 진짜 못 가르칠 친구인데 온갖 방편 다 써서 조금 알게 해놓으니까 아 이거 우리나 하지 이거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도 내가 가르쳤다 나 너도 시켰는데 누굴 못 시켜 제 마음은 그래요. 근데 이게 참 그 생각 하나가 다릅니다. 그 생각이 그 또 카르마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저기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생각에 경향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본인은 못 보는데 남들은 봐요. 또 예민한 사람은 봐요. 또 이런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또 예민한 사람은 또 읽어냅니다. 그래서 뭐 미래 예측이 별게 아니라 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그게 미래 예측이에요 이미. 미래가 보이거든요. 저 생각에는 분명히 과보가 따를 텐데 그거 안 되는데 한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직관이고 그게 이제 말로 표현되면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도를 찾는 거예요. 길. 우주의 길. 불교식으로 다르마, 법. 도와 법은요. 직관과 분석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영성 수준이 높아져야 도 차원의 직관, 고 차원의 분석이 되겠죠. 영성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을 총체적으로 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을 선정과 반야까지 두루 챙길 때 고차원적인 직관과 분석이 일어나요. 그래서 화두선만 붙잡고 선방에서 평생
뭐 50년, 60년 평생을 계셔도 절대 법공 이상의 수준으로 못 가는 이유가, 진리가 구공으로 못 나가는 이유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절에서 시주하는 거 받으면서 편안하게 여유롭게 공부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보시를 닦아보고 지게를 닦아보고 이렇게 닦아본 경험이 없다면, 화두밖에 안 잡아봤다면, 또 이 참선만 하는 분들은 이런 예불이나 이런 것도 열애로 해주거든요. 참선을 중시해서. 더더구나 그냥 평생 참선만 했다, 화두만 잡았다. 더더구나 이게 안 됩니다. 그럼 터져도 법공까지밖에 몰라요. 즉 왜 법공까지는 알 수 있냐면, 선빵에 앉아서도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 작용인 건 알 수 있잖아요. 문제는 참나 안에 육바라밀의 덕목이 들어있냐, 이건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간단해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해봐야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제 강의 듣다 출가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셔서 막 저한테 삼배하는 스님도 있어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출가하지 말라고 했는데 출가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출가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카르마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절에 들어가서 절을 개혁해줘야 줄 보살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종교 성직자들한테 두루 도움되는 강의를 해드리는 게, 그 자리에서 빨리 견성해가지고 보살돼 버리시라고 하는 거지. 나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유, 그런 거 아니라고. 거기서 보살되시라고. 또 한 분은 스님, 그 절에 계신데 절까지 제가 놀러가서 만났어요. 스님하고 얘기하는데, 공부하러는 참선하러 절에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어우, 일만 시킨다고. 그래서 참선하다가 욕먹었대요. 그래서 참선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참선만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지. 보니까 막 사회의 축소판인 거잖아요. 거기서 육바람을 닦기 좋지 않냐. 육바람을 공부하라고 저는 권했죠. 육바람을 하기 좋지 않냐. 오히려 인간관계 꼬이고 복잡할 때 이 마음 공부하기 딱 좋아요. 그걸 육바람을 이겨냈을 때 오는 내공이, 그게 일지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련과 그런 성숙이 없다면요, 이거 일지 문 안 열려요. 하늘이 반드시 아픔을 줄 겁니다. 성숙하라고. 그거를 회피하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그걸 껴안고 하나씩 이겨내고, 진짜 죽겠으면 회피하시고, 네, 견딜만하다 그러면 몰라 괜찮아로 해볼만한데 하면 한번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너무 아픈데 그러면 진통제 드시고 몰라 괜찮아로 도피하시고. 이게 똑같아요. 우리 너무 아프면 그렇지 않나요? 감기 걸려도 아, 약 먹지 말고 나아라 그러는데, 이치는 이해가 되지만 아, 너무 아프면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있으면 진통제도 먹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몰라 괜찮아로 도피해서 참나 안에 머무는 게, 그거 도피 아니냐면 일종의 도피도 있지만 충전을 위한 도피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육바라밀을 더 잘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도피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전쟁 나갔는데 전략적인 후퇴를 하지 말으라고 하면 계속 나가다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정규군들 이렇게 서가지고 쭉 이렇게 붙어서 무식하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오동 전투도 억지로 일본군을 꼬셔서 거기까지 끌고 와서 공격한 거예요. 역사적 자료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꼬셔왔는지. 그걸 영화에서 이제 재밌게 만든 거죠. 이야기를. 그래서 딱 그 독립군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 이제 어떻게든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쉽게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전략적인 후퇴도 잘 병법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예. 그래서 항상 이 육바라밀의 균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진리를 알아내는 것도 육바라밀이, 왜냐하면 이렇게 오해하시기 쉬워요. 진리면 반야만의 해당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쉽고, 좀 더 생각해도 조금 더 생각해도 명상과 반야만 생각하기 쉬워요. 안 돼요. 진리는 반드시 육바라밀을 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선문답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두선을 품고 있어도 그냥 화두선을 가지고 이목고 해가지고 아공 복공을 꿰뚫겠다라고만 생각하신 분하고, 보세요. 화두선을 하더라도 보시, 그 화두 저자들의 마음, 화두선 선어록의 저자와 선문답을 나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화두가 풀릴 거 아닙니까? 보시 능력이 없으면 상대방 이해도 못합니다. 지게, 어떤 절제력이 없으면요, 절제력이 없으면 수행하실 수 있겠어요? 원만하게?
지금 인욕, 진리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고 진리를 안 받아들이시면요 화두선이 될까요? 예, 정진. 근데 이거 올바른 정진이어야 돼요. 쓸데없는 정진은 오히려 독입니다. 머리 안 좋은데 막 완전 열심히면 최악이거든요. 자, 만약 여러분 사이비 단체에 가입했어요. 사이비 단체도 이렇게 나이롱으로 다니신 분은 큰 피해를 안 받습니다. 누가 제일 피해를 받아요? 사이비 단체에서 정진해 버리신 분이 제일 무서워요. 이해되시죠? 슬렁슬렁 노는 듯 마는 듯 다니는 분들은 큰 피해도 없어요. 자, 정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진리의 인욕의 바탕은 정진이어야 돼요. 진리를 수용하고 거기에 정진하는 거. 그래서 이것들이 두루 한 덕목씩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로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또 절제라는 거는 절제하려면 인욕이 필요하고 인욕이 있어야 정진이 가능하고 좀 대충 말씀드려도 그런 연관성 속에서 선정과 반야가 빛을 발하는 거지 화두선 하나 하려고 해도 육바람이 다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다 그래도 육바라밀이 좀 더 갖춰진 사람이 선문답을 터져도 더 빨리 터집니다. 그나마 답을 냅니다. 그런데 육바라밀을 최소한만 쓰고 화두 뚫는 것 정도로 멈춰버리면 공부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근데 지금 선불교는 견성하면 끝이다고 가르치니까 육바라밀을 더 닦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육바라밀의 덕으로 견성해놓고도 몰라요. 그걸 더 끝까지 밝혀내야만 일지보살에 들어갑니다. 독공 넘어서 구공의 세계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혹시 절에서 화두 참선하고 계신 분들 제 강의 들으신다면 참선 계속 하시되 선방에서 계속 하시되 요 덕목들에 대해서 나름의 절에서 공부를 닦으세요.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선방에 그 있을 거예요. 한 명 정도. 쟤만 없으면 공부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사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보시도 닦아보고 지계도 닦고 인욕도. 저 보살 아니면 진짜 나 공부 잘할 것 같다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보살님들도 막 스님 갈구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시더라고요. 제 얘기 고충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 다양한 인간관계가 절에서도 이미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럼 육바람을 왜 못 닦아요? 닦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알고 가야 닦지. 이런 게 공부인지를 모르고 화두만 하면 된다라고 알아버리면 못 닦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알고 있으면 닦을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중에도 닦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사랑이 없으면 지적하고 절제가 없으면 지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에 있는 중생들하고도 염체들하고도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복고 하면서 육바람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알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알 정도로 영성이 높은 분이 아니면 이걸 감각도 못 갖고 그냥 매몰된 화두 수행, 매몰된 염불 수행 하다가 끝난다는 거죠. 제 얘기 꼭 들으시고 본인이 어디 계시든 활용하세요. 거기 계신 곳을 바로 떠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답을 내보세요. 분명히 찾아보시면 자기 마음의 중생의 소리, 자기 주변 중생들의 수많은 마음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얼마든지 육바람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알고 접근하면. 알고 접근하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육바람을 크게 닦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답을 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답을 낸다는 게 유교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죠. 더 나아가서 가정 이전에 뭐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남을 다스릴 수 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도 나를 다스리면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결국 뭐예요? 내 마음 관리만 잘해도 이미 성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우린 육바라밀을 닦을 수 있다. 정확히 이 개념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분들이 지혜의 빛을 얻으면 중생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도 자기 마음을 육바라밀로 경영하면서 지혜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중생들도 육바라밀을 놓치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중생들을 보면 적절한 보시가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으로 자극해주고 이 사람이 사랑은 충만한데 절제가 없으면 절제를 좀 가르쳐주고 인욕을 못하면 인욕을 가르쳐주고 나태하면 정진을 자극해주고 선정도 올바른 선정 산만한 선정이 아니고 이렇게 헤매는 선정이 아니라 올바르게 바로 참나랑 바로 만날 수 있는 올바른 선정 그리고 반야도 직관과 분성이 결합된 자명한 반야로 빨리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게 이걸 도와주는 게 지금 지혜의 빛으로 중생의 어둠을 벗겨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이게 아닌 그 영적 멘토를 만나면 만나서 하나 얻으면 또 한 둘 잃고 그래요.
요거 하나 얻으면 또 막 둘 잃고. 참선 막 참나 만나는 법 하나 배우고 그 이렇게 도덕 버리고 막 이런 분들 많습니다. 윤리는 버려 막 이런 도인들 많아요. 선악은 없다. 그래서 참나 하나 얻고 선악은 버리고 나오면 이게 지금 뭘 뭐 이게 지금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일진일퇴를 거듭하기 때문에 도가 빨리 성장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육바라밀을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어떤 스승을 만나건 어떤 경전을 만나건 어떤 진리를 접하건 육바라밀의 안목으로 분석해 보시면 고등 진리인지 하등 진리인지 사이비 진리인지 다 파악할 수 있고 저 스승이 진짜인지 사이비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광명 속에 보살이 연꽃에 앉아서 중생을 위해서 청정한 진리를 널리 펼친다. 멋있죠? 이미지가 막 상상되지 않습니까? 광명한 빛 속에 보살이 연꽃에 앉아서. 연꽃은 뭐를 상징해요? 육바라밀의 연꽃. 여섯 장 꽃잎을 기억하십시오. 꼭 뭐 여섯 장만 있으면 재미없죠. 다만 육바라밀의 연꽃이라는 거, 연꽃의 진짜 연꽃은 중생을 위해서 청정한 진리를 널리 펼친다. 저도 연꽃 타고 다니면서 중생들한테 청정한 진리를 펼치고 싶습니다. 옷도 좀 뭔가 이렇게 편하게 좀 입고 보살 복장하고 막 빛 뿜어내면서 그 이번에 그 영화 광대들 보시면 그 나름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만들었던데 세조 때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 막 보살이 현신하고 막 12,000 보살들과 함께 막 유명한 보살이 막 나타나고 이런 이제 그 정이품 소나무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그 풍문 조작단인 광대들이 이렇게 그 조작했다. 임금 세조가 반역한 왕이니까 이제 정통성 확보하려고 그랬다 하면서 그 끌고 가는 영화인데 거기 보살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장난입니다. 막 후광 막 빛 뿜어내면서 화면 장관이었어요. 혹시 불교 신자들 보시면 아마 경건한 마음이 가짜인지 알아도 아마 되게 멋있는 그래픽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거 자꾸 보면 불심 돋겠던데요. 저는 불교를 좀 컴퓨터 그래픽 지금 CG 장난 아니잖아요. 이 기술로 불교 경전들을 좀 그래픽화해서 화엄세계, 극락세계를 뭐죠? VR로도 체험할 수 있게 좀 해주면 그런 데다 좀 돈을 쓰지 나란 말씀 이런 거 말고요. 그런 데다 좀 돈을 쓰면 제가 볼 때는 정말 매력적일 것 같고 사람들한테 실감나게 극락을 체험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금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극락세계 그래픽으로 진짜 멋있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한 번씩 제 만나는 분들 틀어드리면 다 뿅 가시죠. 그런 거 자꾸 보면요. 극락에 대한 또 그 시각화해서 수행해서 상상하는 것도 이상의 또 다른 맛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기 돈을 좀 지혜롭게 쓰시면 좋겠어요. 예. 스님들이 그 다 시주받은 돈일 거 아니에요. 예, 좀 지혜롭게 쓰셔서 예, 불심을 더 기르는 쪽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상상해 보시라고 멋지게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요? 연꽃을 타고 이렇게 보세요. 연꽃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살 또한 이런 여유로운 보살들이 그 이렇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런 장면 연출이 또 뭐 많겠어요. 보살들은 다 그 육도에 윤회하셔서 중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인도하겠죠. 근데 그걸 멋지게 표현을 해놓는 거는 그 실상이 이렇다는 거죠. 실제로 명상 중에 연꽃 타고 와서 관세음 보살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뭔가 은총을 가피를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이렇게 시각화된 거고 실제는 관세음 보살도 육도 윤회 속에서 고생하면서 보살들을 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되게 멋진 이미지만 뭐 이렇게 상상하시라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실상이죠. 보살들이 고초를 겪으면서 이렇게 진리를 펴더라도 그 실상이 뭐예요? 육바라밀의 연꽃에 보살들이 앉아서 중생들한테 진리를 그 육바라밀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게 겉으로 보는 그 현상은 되게 뭐 빡세고 험난할지라도 그 이면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명상하다가 보살이 진짜 연꽃 타고 와서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그건 그 실상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실상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지금 토요일 날 무엇을 이렇게 밖에서 보면 저기 뭐 무슨 뭐 이렇게 다단계 하나 이렇게 다단계 교육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다단계랑 큰 구분 안될 겁니다. 일반인이 볼 때는 예.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뭐 교육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끌려온 사람도 좀몇명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뭐죠? 육바라밀의 진리를 타고 지금 우리가 진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9번. 시방세계를 말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한 찰나에 두루 다녀서 남김이 없었다. 일지보살은요, 한순간에 시방세계에 모두 다녀온다. 자, 이러면 이게 분신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지보살이 그런 분신술 있진 않아요. 시방의 모든 일체 세계도 한 덩어리 불성의 나툼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는 모든 시방 우주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우주만 진리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정토로 바꿔주면 그게 그대로 시방 우주에 이미 자, 제가 만약에 육바라밀로 거듭나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또 제가 비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법계에 다 방문해가지고 여러분 법계에 불성을 보여주는 것, 불성의 연꽃이 이런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이렇게 낮춘다. 한 찰나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리한 소리예요. 뭐라고 하더라도 한 찰나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무량한 세월이 한 찰나고 무량한 우주가 한 티끌에 다 들어있다는 화엄도리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분신도 낮출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무한한 우주에 동시에 놔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중생을 이롭게 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심오한 뜻을 물었다. 일지보살이 그랬다 이겁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요.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자, 중생을 자비심 때문에 중생을 나와 둘러보지 않으니까 늘 이롭게 하고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건 보세요. 저 여기 하나 그려놓고 얘기 드리죠. 자, 이 시공을 초월한 참나의 세계가 있고 시공 안에 일체 세계가 있다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육도윤회하는 세계잖아요. 예. 일체 세계도 결국 참나의 나툼일 뿐입니다. 참나의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한 찰나에 온 우주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 참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체성을 가진 한 일지보살이, 일지보살이 이 우주에서 한 개체성을 갖고서 온 우주에 한 찰나에 놔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즉, 이 얘기는 이미 똑같은 참나의 작용으로서 일지보살이 온 우주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순간, 한 찰나라도 몰라 괜찮아 하면서 자명의 마음을 품으시면 그게 온 우주를 밝히는 빛이 되고 온 우주에 내가 색신을 놔둔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일지보살은. 그게 일반 중생과 그 아랫단계의 보살과의 차이예요. 그 아랫단계 보살보다 더 수준 높은 게 아랫단계 보살은 일주보살은 일체가 참나 작용이란 것까지는 알아요. 참나 작용이란 것까지는 알아서 내가 깨어 있으면 온 우주가 깨어 있다. 이 소린 다 합니다. 일주보살 정도면. 화두 터지면 이 정도는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지보살과의 차이는 법공만 알지 구공을 모르니까 온 우주에 육바라밀의 연꽃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구현한 몰라겐차나와 자명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시면 그 모습이 그대로 온 우주에 놔두는 색신이 돼버리고 온 우주에 영향을 주는 예, 그런 이 보살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우주에 가서 내가 도와줘야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지금 스타트랙 이런 거 제가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데 새로 스타트랙이 나와서 스타트랙처럼 온 우주 방문해가지고 구제해 주려면요. 멀고 멉니다. 막 어마어마한 또 거기를 워프해서 날아가서 도와주고 날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는 내가 어느 중생 어디 어느 우주 가서 어느 중생 구할까 이런 고민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음만 계속 육바라밀로 관리하시라는, 그건 온 우주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카르마를 지어주는 게, 저를 보고 있고 저를 안 보더라도 저의 카르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의 우주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몰라도 안드로메다 저편에 중생들이 살고 있고 그 중생 중에 보살 하나가 나왔다 그런 건 우리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보살은 온 우주 중생 구제를 자기 서원으로 삼을 거고 그 안에 나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류를 대속했다 하는 게 지금 나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엄 도리로는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구원하신 게 되는 거예요. 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가 모든 보살의 서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대보살은, 말레보살은 지금 그 마음으로 보살도를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건 안 박히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리를 드러내신 것 자체가 지금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알건 모르건.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셔야 돼요. 불교분들한테. 좋은 실전 팁입니다. 그래서 한 찰나에 두루, 그럴 이 실전 팁을 쓰시려면 먼저 저 기독교분들도 견성을 먼저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성령 체험 확실히 하시면 지금 제 얘기가 빈말이 아니고 그대로 살아서 수용이 될 겁니다. 근데 견성 체험, 성령 체험이 확실하지 않으면 수용이 안 돼요. 뭔 소린가 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뭔 저딴 소리를 하나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을 쏴주냐 안 쏴주냐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그때 살아생전 그 찰나에 모든 중생에게 이로운 짓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가셨어요. 그쵸? 우리를 이미 엄청 밝혀주고 가신 거예요. 화엄 도리상. 그걸 우리도 같이 견성해서 자각하면 그 도리를 알고 우리도 이미 보살단에 합류하는 거예요. 보살단에 합류하세요. 빨리. 기독교 같으면 사도단. 정의구현 사도단. 뭐 이런 식으로. 양심구현 보살단에 빨리 합류하세요. 지금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 이미 합류하신 거예요. 욕심 있어도 괜찮아요. 욕심 49%. 양심 51%면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는 천국 정토가 이루어진 거고 여러분은 보살이 되신 거예요. 우주 보살단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문 닫고 들어와도 어떻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마지막 꼴찌로 들어온 것 같아. 괜찮아요. 들어와서 버티시면 돼요. 보살 때 나가라고 해도 버티세요. 탐진치가 막, 아, 여기 너 대접 안 해주는 것 같다. 가자 해도 몰라 괜찮으면서 버티시면 여러분 중진 보살이 되십니다. 신참 보살 때는 좀 뭔가 아, 뭐 내가 진짜 보살인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러시겠지만 버티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의 힘을 실어주시면서 버티시면 돼요. 하루하루. 이건 진짜 실전 법문입니다. 들어가서 버텨라. 나가라고 해도 문 잡고 버텨라. 몰라 괜찮으면서 버텨라. 거기 너 나가라고 모른다 괜찮다. 방금 너 돌아본 놈너 나가라니까 모른다 괜찮아. 방금 몰라 하는 너 나가라고 해도 여러분 모른다 괜찮아. 이해되시죠? 그래야 여러분 그럼 나갈람 나가고 말람 말아라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딱 이렇게 항상 그 여러분 일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탐진치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그렇죠? 이 순간에도 탐진치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랑 싸우지 마시고 탐진치 요동하고 있는 거늘 아시고 대신 늘 경계의 눈으로 보시되 막 진흙탕 싸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탐진치가 탁 요동하는 것 같으면 몰라 괜찮아를 그만큼 또탁 마음에서 키워주면 됩니다. 늘 51%만 만들어 가자. 이해되시죠? 좀 지금 강남역 나가면은 막눈 돌아가죠? 아, 저만 그런 거예요? 전 나가면 막눈 돌아갈 것 같은데. 오,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아? 이렇게. 그때 그거 걱정하시면 안 돼요. 와, 왜 이렇게 저 사람 이뻐? 당황하시면 안 되고 뭐 하면 돼요? 51%. 몰라 괜찮으면서 51%. 저 같으면 51% 와이프 생각을 더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흔들리시면, 탐진치로 흔들리시면, 양심 생각을 더해주세요. 그럼 자기가 안심이 오죠? 근데 요동하는 상황은 늘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이 중생계는요, 요동하지 않는 세계가 없어요. 육도가 다 요동하고 있어요.
거기서 난 요동 안 하는 세계로 갈 거야. 그럼 참나 세계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참나 세계에만 머물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육바라밀 구현은 참나의 세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에고의 세계에서 하는 거지. 육바라밀 구현의 사명을 띠고 오셨기 때문에 탐진치가 나를 막 끌고 가고 엄습하고 괜찮아요. 51% 이상 딱 중심만 잡으세요. 무게중심을 잡고 버티시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탐진치가 또 방해하고 해도 그 걔들이랑 싸울 시간도 없다니까요. 그냥 빨리 몰라 괜찮아. 뭐 내 마음 안에서 51% 누가 더 강력한 힘을 갖느냐. 양심 쪽이 힘을 갖게 해서 또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시는 게 인생 길입니다. 보살의 길입니다. 보살들 뭐 편하게 공부한 양반 아무도 없어요. 보살들 인생 들어보시면 살고 싶지 않은 인생들이에요. 대부분. 예수님 살고 싶으세요? 서른 세네 중에 십자가에 깔끔하게 못 박히고 가실 거예요? 그 전에 막 재미도 못 본 것 같은데. 뭐 남다른 뭐 막 재미도 못 봤는데 인생에 쾌락도 못 느꼈는데 부처님 좀 부럽죠. 기록상에 아무튼 V8이었다고 그러고 왕자로서 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시고 출가했잖아요. 제가 부처님 제자라면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출가했다면 잠깐만요 하고 근데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양심상 출가를 염두에 두고 또 결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인생 끝난 거죠. 그러면 아 석가모니한테 당했다 하면서 다음엔 왕자로 태어나야지 하면서 이게 뭐냐면 중생마다 다 사정도 다르고 이게 일괄되게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기 재밌으라고 이렇게 좀 희화화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탐진치의 세계는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예,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양심 쪽에 더 힘을 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가는 분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연꽃으로 묘사되는 게 고요한 중에 편안한 중에 연꽃 피우는 그게 아니에요. 진흙탕에서 연꽃 하나하나 지금 피우는 거예요. 자칫하면 진흙에 빠져버리는데 연꽃 하나를 또 피우고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연꽃 하나를 또 피우고 이래서 성인들이 존경받는 거지. 그분들이 탐진치도 없이 여유롭게 그렇게 보살도 하다 가신 분들이면 우리랑 상관없는 분들이고 예, 우리가 뭐 배울 것도 없어요. 그분은 탐진치 없었대. 그럼 우리가 아 참고할 게 없잖아요. 우리 탐진치 덩어리인데 탐진치 덩어리 중에 제일 깨끗한 분 누구야? 그럼 그분들이 보살들이고 사실 그분들이 예수님, 부처님 그런 성자들이세요. 그분들한테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되게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난다. 어떻게 할까? 당황하지 마시고 몰라 괜찮아 하면서 마음의 힘을 관심을 어디다 좀 더요? 양심에 조금만 더 주시면 돼요. 그러면 탐진치가 있더라도 큰 힘을 못 쓰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계속 조심하게 깨어서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시면 지나고 보면 또 상황은 변하고 지나고 보면 거기로부터 또 빠져나와서 야 내가 아까 거기서 실수 안 하고 이렇게 양심 작품 만든 거 두고두고 대견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인생길을 걸으시는 게 그대로 수행의 길이기 때문에 보살도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 중생을 버리지도 떠나서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생과 함께 이 중생 세계에 매몰되지도 않고 진흙탕의 연꽃 같은 길을 걸으셔야 되거든요. 진흙탕을 또 떠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늘 연꽃같이 연꽃의 그런 육바라밀의 꽃을 피워요. 이게 예술입니다. 뭔 얘기하다 제가 거기까지 왔을까요? 예,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자 중생을 절대 버리지 않고 중생의 삶을 사는 게 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제해줬다. 나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부처님이 위대한 보살들이 육도윤회 해가지고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주신 게 우리 온 우주의 모습을 낮추신 거고 우리 중생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안 매달리셨어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속해주신 거예요. 왜? 온 인류 카르마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온 인류 카르마에 영향을 주는 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이 나처럼 나만 나를 믿고 나처럼 공부하면 내 말대로 공부하면 누구나 다 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면서도
절대 참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흙탕에 빠져서도 참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진흙탕에서 피우는 거예요. 연꽃은 사바세계에서 참나의 힘으로. 자, 그래서 중생을 이롭게 하되 늘 부처님을 공양한다는 건 절대 불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러면 나 밖에 있는 부처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보신 화신의 부처님도 부처님 맞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법신 부처님을 생각해야 돼요. 법신 부처님을 공양하고 또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심오한 뜻을 물었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이 아무래도 이제 법신, 그러니까 법신이 아니라 보신 화신, 즉 색신의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은 두 분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법신과 법신은 참나 자체죠. 색신의 부처님. 근데 색신에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보신이냐, 영적인 몸이, 영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냐, 화신, 물질계까지 지금 나와 계신 분이냐. 자, 화신이냐, 보신이냐. 자, 보신은 청정한 색신이고, 화신은 오염된 색신입니다. 사바세계 나오면 몸뚱이가 다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쵸? 여기, 아니, 부처님 몸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다 이렇게 고름 차 있고, 다 버러지 있고 하는 겁니다. 그쵸? 사바세계에서는 청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토에서는 정토에 있는 몸이 부처님이 정토에 계실 때 몸이 보신이고 사바세계에 내려와 계시면 화신이라고 합니다. 요건 색신이에요. 자, 모든 부처님들 했을 때 지금 법신, 색신 다 포함한다고 보더라도 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소에서 모든 부처님 계신데 다 찾아가가지고 심오한 뜻을 물었다 이 말은요. 모든 부처님도 결국은 뭐예요? 자, 보세요. 모든 색신의 부처님도 이게 일체가 참나작용이듯이 다 법신작용일 뿐이에요. 그럼 나는 내 안에 법신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지금 일지보살을 만났죠. 법신으로부터 날마다 육바라밀의 직관과 그런 가르침을 받아요. 날마다 육바라밀의 이런 자명찜찜의 신호를 들어요. 일지보살은 부처님 소리로 들려요. 모든 부처님 처소 다 찾아가서 배운 것처럼 내 안에서 모든 부처님의 진정한 스승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모든 부처님, 현상계 안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합한 가르침을 나는 날마다 듣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심오한 뜻을 물은 거랑 똑같죠. 모든 열에 또 나옵니다. 법신과 보신 화신부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원래 그 불교에서 법화경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생자부라고 합니다. 사생은 자 네 가지 출생이에요. 어떻게 출생하죠? 불교에서 볼 때는 만물이 난생, 알로 태어난, 태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또 습생, 습지에서 막 이제 또 버러지들 생겨나는 거. 나머지 하나 화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생. 이거는 저기 영계에 내 몸이 그냥 나타나는 거. 변화하면서 생겨나는 거. 여러분 저기 영계에 태어나는데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는데 영계에서 어떤 또 여인이 막 태 여러분을 임신해서 태어난 건 아니겠죠. 죽으면 왠지 그럴 것 같죠. 죽어보진 않았지만 죽으면 지금 이 그 난생 태생 차원이 아니고 그냥 생겨날 것 같죠. 영체가 그게 이제 화생입니다. 그러니까 정토에 태어날 때 여러분 화생으로 태어나요. 정토에 태어날 그쪽에서 여기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연꽃 마차가 딱 와요. 딱 여러분 레벨에 맞게 좀 더 이제 리무진이냐 그냥 좀 제가 예전에 타던 그런 차들 수준이냐 해서 딱 오면 아무튼 타고 이쪽에서 딱 가면 저쪽 그 아미타불 있는 극락세계 그 이제 연못이 있어요. 연못에 여기서 여러 공부 잘하신 분은 거기 이미 연꽃이 하나 준비돼 있어요. 아무개가 이제 올 곳 해서 여러분 거주지가 마련돼 있어요. 연꽃이. 여기서 딱 돌아가시면 그쪽에서 딱 그 태어납니다. 그래서 연꽃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공부를 많이 한 분들 연꽃이 빨리 열리고 안 된 분들은 막 몇백곱씩 있어요. 연꽃 안에서 대기 타다가 이제 딱 열립니다. 그럼 이제 딱 열리면 이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또 이제 레벨에 맞게 부처님이 나오시는 경우 안 나오시는 경우 있어요. 레벨이 낮으면 보살들이 해결하고 합니다. 와서 진리를 가르쳐줘서 또 여기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가서 진리 빨리 알아듣고 일주보살 되는데 더딘 분들은 거기서도 또 어마어마한 겁들을 보내서
공부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화생입니다. 거기서 바로 태어난. 그래서 이 사생자부는 모든 생명체의 자애로운 아버지 소리입니다. 사생자부. 그러니까 지금 법화경의 그 말과 통하죠. 모든 열애를 아버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지보살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위대한 부처님에 대해서 아버지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부모님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일지보살이 되니까 말렙보살이 아버지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신 화신불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보세요. 자, 제가 말렙보살이라 그러면 십지보살인데 십지보살들은 색신보살들이고요. 보신 화신에. 비로자나 법신불은 뭐 십진이 하는 걸 붙일 수가 없죠. 그냥 청정불 자체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원래 아버지죠. 이게 기독교에서도 뭡니까? 여기는 성부 성령 자리잖아요. 성부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고 아버지 자체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영의 작용이니까 아버지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법신불이 아버지고. 자, 법신불의 온전한 구현인 십지보살, 말렙보살, 보신 화신으로 나투는 개체성을 가졌지만 법신을 온전히 드러낸 그 위대한 부처님도 아버지로 보인다. 이렇게 두 측면을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쪼개면 세 측면이죠. 법신, 보신, 화신불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식으로 설명하면 쉬워요. 성부, 성령,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럼 법신불이죠. 성부, 성령은. 화신불, 보신불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으로 계실 때는 불교시라고 말하면 보신불. 지상의 인류를 구원하러 몸뚱이를 가지고 혈육을 가지고 오시면 화신불. 그럼 보신불, 화신불은 누구예요? 말렙 성자죠. 말렙 성자. 그래서 그리스도한테도 아버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자 모두에게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님만, 모든 부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래서 불자라는 말을 씁니다. 부처의 자식이다. 그래서 보살들은 다른 말로 불자라 그래요. 화엄경에서. 보살급한테 일단 씁니다. 지금 이제 이걸 확대해서 모든 불교 신자들을 불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살의 자녀란 얘기이기 때문에, 부처의 자녀란 얘기이기 때문에 보살들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일지보살 이상이에요. 화엄경에서. 왜냐하면 열애의 집안에 언제 태어나요? 일지 때 태어나요. 근데 이제 일주보살도 부분적으로는 열애의 자녀로서 태어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확장해서 일주까지 쓰는 건 좋은데, 엄밀히 말하면 일지보살들이 이상이 이제 불자 소리 듣는 부처의 자녀. 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일지보살들은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를 아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법신불은 아버지입니다. 왜? 법신불이 내 영혼의 뿌리니까. 법신불이 나를 낳았으니까, 사실상. 나의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키게 해주는, 나의 에고를 누가 일으켜줬어요? 내 에고를 누가 줬어요? 비로자나 불이. 아버지죠. 그리고 형제들 중에 맏인데, 지금. 말렙보살은 중생들 중에 맏이죠. 같은 중생인데 그 중에 맏입니다. 예수님은 혈육이 있는 존재들 중에 맏입니다. 기독교적으로도 그러죠. 맏이에요. 맏인데 예수님한테도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아버지 같은 맏인 거죠. 왜? 우리는 사실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보여준 양반이 누구예요? 우리 형제 중에,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예수님이고, 그게 말렙보살이기 때문에 그분도 아버지처럼 우리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존경과 그 은혜를 담아서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보리행을 닦는다. 보리행하면 보살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리심. 이 보리심을 구현하는 행위입니다. 보리심을 닦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육바라밀의 보리심이기 때문에 보리심 자체가 보살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육바라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리행을. 자,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